고맙습니다. 재밌게 놀고 와.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장모님께서 매주미를 하루 돌봐주시기로 한 날입니다. 요새도 벌이 잘 되냐? 배웠습니다. 어떡해. 단둘이 호캉스. 어때, 나랑 둘이 데이트 가니까 좋아? 아, 좋죠. 사실 혼자 갈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뭐라고? 됐어, 때려쳐. 나 내려줘. 아, 여기 비상탈출! 비상탈출! 일단 오늘 뭐 인천에 놀러가게 됐죠. 영종도에. 오랜만에 데이트인 느낌이다. 진짜 마음껏 즐겨보자. 마음 놓고 쉬어봅시다. 나 그게 꿈이었어. 수영장에서 배영으로 하루종일 떠있기. 애기 있으면은 나 배영하다가도 막 물 튀기고 이러니까. 미안한데 애긴 가만히 있는데 너가 물을 튀겨. 어? 내가 애긴가? 너 날 애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우, 근데 날씨가 상당한데? 너무 더워. 나 오늘 반팔 두 개 입었는디? 사상 최초 반팔 레이어드를 실행한 날인디? 당일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았었는데 야,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왔으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티켓을 끊긴 했습니다만. 이거 뚜껑이 있긴 한데 천막이나 이런 건 없네. 야, 오늘 1년치 광합성 다 하고 가게 생겼네요. 그래, 이게 그거네. 앞사람이 늦게 가면은 뒷사람도 늦춰지는 거네. 그런 구조야? 너무 강제적인데 그러면은? 40분 탄대. 이게 맞아? 그리고 또 이게 네 명이 타는 건데 둘이서 타니까 더 느리지 않을까? 시간 텀을 두고 우리가 그러면 좀 앉아있을까? 앉아있자고? 예, 여기야. 안녕하세요. 와, 자전거 내부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덥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보통 한 바퀴 돌려면은 몇 분 걸리나요? 4,50분이요. 와, 진짜. 4,50분이요? 이게 앞사람이, 앞사람이 안 가면은 네, 그... 한 시간. 와, 오늘 광합성뿐만 아니라 운동도 1년치 다 하고 갈 예정입니다. 와, 5.6km면 나 1년 걸은 거보다 많은데? 근데 편하다. 좀 빨리 가자. 오. 야, 근데 지금 옆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상당히 지친 표정으로 5.6km를 돌고 온 거잖아. 저게 제 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오싹해지네요. 근데 혼자 돌려도 잘 가는데? 이거 빠르게 한다고 해서 빠르게 가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천천히 가. 빨리 가지네. 뭔가 최단 기록을 세우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속도로 계속 달리자니 앞팀 궁뎅이와 진한 접촉이 있을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사람들 막 탈수 증상 일어나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페이스 조절해야 돼. 한 명이 할 때 한 명이 쉬는 이런 느낌으로. 저 치마 입었는데 같이 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돈 내고 되게 생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지. 얼마였죠? 25,000원 아닌가? 25,000원? 어, 저 회차점 아니야? 회차점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 잠깐만, 야,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 10배율을 하고 여기서 확대를 하면은 지면이 이글이글거리는 게 찍힌다니까? 심지어 끝에 있는 거 회차점도 아니었어, 씨. 이제 반았구나 싶어 신났었는데 아직 턱도 없었네요. 이거 누가 데이트 코스래? 데이트 코스가 아니라 마라톤 코스였네요. 오, 회차점이 완전, 뭐, 이거 완전 맞아. 그러게, 회차점인 것 같아. 오케이. 반환점, 속도를 줄여주세요. 아, 여기 상당히 시원한데? 20분 동안 뙤약볕 밑에서 발구르다가 그늘 안쪽으로 들어오니 살 것 같더라고요. 는 10초 만에 쫓겨났지만요. 그래도 반바퀴 왔다고 하니까 여유가 생긴다. 그러게. 우리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으니까 이 레일바이크의 장점도 한번 얘기해볼까? 장점? 우린 지금 회차점을 돌아서 골로 가고 있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긍정적이야. 한참이구만. 뒤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저 사람들도 분명 궁금해할 거니까 알려줘.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 오면은 하지마, 하지마. 절망을 심겨주지. 하지마, 또 팔려, 하지마. 와, 여기까지 50분 걸리냐? 아니야, 오히려 저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커플 말고 가족 아니한테 해보는 거지. 와, 여기까지 딱 50분 걸렸어. 이렇게 보니 악마가 따로 없네요. 그래도 1분만 더 가면 바로 회차점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 오늘은 이제 착하게 살라고. 근데 야, 10분밖에 안 걸렸어. 오, 야, 이거 반대로. 이게 나 배가 너무 고파. 빨리 가서 칼국수 먹자. 시원한 에어컨 집에 가서 칼국수 하나. 좋아요. 그렇게 근처 에어컨 집에서 칼국수 한 그릇 시켜 뚝딱 먹어주고 호텔 조기 입실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호텔로 날아왔습니다. 농촌 뷰인데? 되게 사무실 같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뷰랑
마운트뷰가 가격 차이가 좀 상당히 몇만 원 났기 때문에 저는 좀 가성비로 뭐 커튼 걷고 생활하면 시뷰나 마운트뷰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객실 내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들고 들어가면은 오 뭐야? 아니 솔직히 변기랑 샤워기만 델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널찍하게 빠졌더라고요. 되게 길쭉하게 넓다. 그치? 어머머머 나 여기까지 끝인 줄 알았는데 오, 되게 길지? 욕조도 꽤 넓다. 오 그니까 오 아니 욕조에 여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주님 왕자님처럼 샤워하다가 메트로 시티 뷰. 저기 앉아봐. 아 거기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거구나. 넌 여기 앉고 난 여기 앉고. 뭐 사실 뭐 별거 있나? 소파 있고 업무 공간. 이제 에어컨 좀 쐬면서 살짝 쉽시다. 자기 일로와. 아 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네요. 짜잔. 요 카스 요놈부터 냉장고에 넣어놔야죠. 지금 겁나 시원한 상태거든요. 이거 이따가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은 다음에 수영장 끝나고 치맥하면은 얼마나 그... 맛있게. 야 벌써부터 저녁에 있을 치맥에 군침이 싹 도네요. 치맥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선 아까 먹을 점심을 소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쉬다가 바로 수영장으로 향하는 둘입니다. 헬스장을 먼저 가볼까 우리? 그래? 수영장 가기 전에 펌핑을 먼저 하는 거야. 괜찮지? 좋은 생각이지? 좋아 좋아. 예, 진짜 헬스장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헬스장이 특이하게 웬 권투 글러브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판 떠볼까? 아니 저 운동하러 왔는데요. 살려줘. 꽤 깊은가 봐. 더워. 일단 왔으니 수영부터 한번 즐겨봅시다. 되게 멋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개가... 그 이후에도 간만에 온 수영장에 신나 한참을 더 놀던 저는 할아버지 여기 요양하러 오셨어요? 에이, 힘을 다 써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간만에 머리를 말려주마. 사자 되지 않게 부탁드려요. 사자 되지? 또 나름 잘 말려. 옛날에는 항상 말려줬는데 그치? 요즘엔 안 말려줘. 요즘에는 말릴 사람이 많아져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아이고 이제 다 씻었으니까 맥주랑 먹을 메뉴 좀 볼까? 치킨 베스트 딱 써있다. 진짜 비싸다. 쉽지 와, 않다 정말. 어떻게... 치킨 시키고 밑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네, 그 프라이드 치킨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린지? 최대 40분 소요된 예정이랍니다. 맥주를 그냥 먼저 까먹고 있을래? 진심이야? 야, 네, 당연히 진심이죠. 솔직히 저희 부부는 이 순간 때문에 놀러오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냄새 맡아봐. 뭔 냄새? 카스네, 카스네. 이게 진짜 맥주 냄새거든. 근데 카스 좀 생긴 게 바뀌었는데? 아, 이게 저기야. 이번에 2024 파리올림픽이잖아. 거기에 카스가 공식 맥주 스폰서를 맡았대요. 올림픽 에디션으로 한정 제작한 거다. 어쩐지 다르게 생겼더라. 그치. 파리올림픽 할 때 카스 먹으면서 응원하자고. 가보자고. 오케이. 있어 이제. 기억나? 뭐해? 뭘 이렇게 만져대? 있어봐. 시간이 좀 필요해. 뭔데? 뭘 이렇게 숨겨요? 뭐 깜짝 이벤트? 다이어트 넌 해낼 거야. 뭐야? 구석수부가 함께 다이어트 힘내보자고. 해야지. 뭔데 진짜? 해야지.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우리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니 뭐야? 하 뭐긴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부석순 형님들한테 응원 좀 해돌라고 부탁 좀 드려봤습니다. 에 진짜? 예, 당연히 뻥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기념해 카스 홈페이지에서 응원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부석순 형님들 목소리로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더라고요. 우선 카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메인 배너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응원 대상과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김계정! 오! 3대5백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렇게 부석순 형님들의 응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형님들 응원도 들었겠다. 치킨 오기 전에 일단 짠 한번 해줘야죠. 짠! 이거야. 진짜? 그냥 이건 거야. 이게 호캉스인 거야. 아까 전엔 장난이었고 내가 진짜 이번에 너를 응원을 해볼게. 기대할게. 맨날 내 편집 너한테 떠넘기고 쪼물이 혼자 놀이터에서 3, 4시간 노는 거 항상 옆에 있어주고 알고 있구나. 청소하고 이런 것들 노고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만해. 여고 사랑의 최고야. 뭐야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잠깐만. 아니 이 형님들이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잠깐만. 달달하네. 제 4의 멤버가 여기 있습니다. 부서 수능 파이
주면 안 될까? 안 돼. 우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킨이 왔습니다. 자. 우선 카스로 목을 축여 치킨 들어올 키를 터주고 이제 여기에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어주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축구까지 곁들여주며 호캉스의 마무리를 장식해줬습니다. 다음날 아 조식 먹으러 하자.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 허겁지겁 먹느라 영상을 찍질 못했네요. 음식은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같이 씻자며 마네씨를 꼬드겨 봤는데 싫다와. 네, 결국 혼자 불어터질 때까지 욕조에 누워있다 나왔습니다. 아 집가기 싫당. 아 갑자기 쭉 처지네. 바다나 좀 보고 갈까? 집가서 자고 낭만 웃기. 애기 보러 가자. 안녕. 안녕. 아무튼 오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